네,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쭉 올려서 고점에서 마무리했어요. 장중엔 다만 아래로 훅 한번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한번 볼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유럽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유로스톡스 50인데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2019년 대비로는 뭐 소폭 개선이 되면서 2019년 대비로도 그러면서 이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또 유동성 흡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장중한 때뭐2% 넘게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선천지수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 영향으로 일단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슬슬슬슬 흘러내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장 마감을 앞두고 발생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였냐면 영국하고 EU하고 또 치고 패고 싸머네요. 일단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이잖아요. 그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국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뭐 일단은 그거는 하나로 이제 합쳐버렸어요. 하드보드 얘기 나오고 백스탑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영국이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관세 동맹에서도 빠졌는데 근데 이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국경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EU에 포함돼 있을 때는 그냥 뭐 있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국이 탈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경이 딱 새로 생기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달 말까지, 3월 말까지 그 통관이나 이런 것좀 자유롭게 갖고 북아일랜드 특별 영향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럼 영국에서 나온 것들을 북아일랜드로 가서 북아일랜드에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영국 영에서 북아일랜드로 갈 때는 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말까지인데 이거를 갑자기 또 영국에서 10월 달로 연기를 해버립니다.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래 버리니까 이유는 미치고 활짝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너희들 계속 이거 하면 뭐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발표도 하고 막 그러면서 EU하고 영국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훅 빠지죠. 영국도 사실 내부적으로 저기 고민이 많겠죠. 그 그렇죠. 잘못하면 또 테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 게 뭐냐면 이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같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S&P 뭐 다우지수 전부 다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각대에 빠졌는데 문제는 일단은 이제 경제 정상화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1,400달러 그 지급이 지난주 주말부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약한 3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달러가, 아니 3조 원 정도가, 3조 원.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빠지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면 집세를 내던데. 그렇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 튀겨서 일단 돈 내겠다. 벌어야죠.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전기차 테마주들, 그다음에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테마주들, 그다음에 뭐 대마초, 뭐 태양광, 뭐 2차전지 이런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더 컸죠. 그리고 장 막판에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는데 이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로 보면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나 유입된다라는 말들이 좀 있어요. 일단 3월 말까지 이게 다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냐? 그래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미국 이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 중에 액티브들 그다음에 일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먹을 게더 많은 미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패시브는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패시브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정상화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액티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뭐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영향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테마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애플. 애플 같은 경우가 2.45%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그 커버라든지 커버라든지 스카이워크 같은 애플 부품주들도 대부분 다 3%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애플 쪽에 뭔가가 좋은 게 나온 거잖아요. 이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야, 1,400달러씩 사게 되면 아이폰 12의 그 판매를 좀 보면 아이폰 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싼 거. 그거는 별로 안 팔렸어요.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대신에 좀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아니 12 프로, 12 프로 맥스 있지 않습니까? 고사양에 많이 팔렸죠. 그 고사양들이 더 많이 팔렸거든요. 예상보다도. 근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이폰 프로, 12 프로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애플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 부품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네. 브로드컴이 4% 넘게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때 갑자기 나온 뉴스가 뭐냐면 그 19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만기일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얘네들이 그 S&P 500 말고 S&P 100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포함된다는 말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 장중에 1.67%나 급락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AMZN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1.86%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IMF가 그 대형주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시장 장악력이 더 커졌다. 훨씬 커졌고 이로 인해서 중소형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잠재적인 파산 가능성을 더욱 확산시켰다라는 경고를 발표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발생을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1% 2%씩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대신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급이 되면서 이 개인 투자가들 부류가 좀 나눠지는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종목들 있죠. 이게 대형 기술주,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런 쪽을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쪽이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쪽이 한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대형주들이 2%씩이나 빠져? 그러면서 이제 막 산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약보합권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미국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영국과 EU 간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유동성, 신규 유동성 유입에 의한 결과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채금리 있잖아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앨런 재무장관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인플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덜 위험하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 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다가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보면 아까 11시 정도 그때 갑자기 훅 빠집니다. 예, 결국은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결국은 뭐냐면 저거죠. 그 안전자산 소로 심리가 높아지면서 채권 쪽에 움직임이 좀 높아지면서 그 국채금리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채금리의 안정 때문에 기술주들의 강세도 이어진 점도 하나의 뭐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델타 항공 같은 이런 뭐 항공업종들이 장중에 5%나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종가는 2.2%로 끝났지만 그다음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1%나 급등을 했다가 7% 상승으로 끝났고 이게 뭐냐면 미국 교통안전국 있죠. 교통안전국이 이제 매일매일 발표하는 그 공항 이용객 수 이게 코로나 때만 해도 뭐 10만 명대 뭐 이러다가 올해 그 이번 달 초반 하더라도
한 70만 명, 100만 명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2019년도, 2019년도는 한 200, 한 20,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한 반절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0만 명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쪽에 그 흐름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좀 튀었고, 그 다음에 그 카니발 같은 이런 크루즈 업종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자주 많이 다닌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뭐 좀 많이 올랐었고요. 결국은 경제 정상화 이슈가 한 축으로 좀 미국 증시에서 끌어올렸고, 또 한 축으로는 그 신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그 테마주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오늘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추진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냐면 증세를 추진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슈는 그 하반기 때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하기에는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소형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가 만약에 논의가 되고 시행이 돼버리면 그쪽 같은 경우는 파산 위험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은 언급은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5월 1일부터 일단은 성인들한테 이제 백신을 이제 주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한 7, 8월 달에 경제 정상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제 정상화가 좀 빨라지면 결국은 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돈 투는 것보다는 일단은 연말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그 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표가 지금 잘 나오고 견디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저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주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그 중국 내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탐방을 많이 다녀요. 근데 이 탐방을 다니는데 대형 은행주 말고 중소형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탐방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탐방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좋아서 우리가 매수하려고 뭐 탐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그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실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그 인민은행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관 투자가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어제 그 중국 증시의 급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중국의 경제 정상화 이슈, 미국의 경제 정상화 이슈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제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문제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는 밸류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올라왔냐,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돈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끌고 올라왔다라면, 이 돈의 힘, 돈의 흐름을 줄여버리면,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이 빚을 나중에 이제 자산 증식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빚이 이제 이자 비용이 하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금융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주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반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는 FOMC가 있잖아요. 네. 특별히 뭐 이야기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겠죠.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연준 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려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 SLR 그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끝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번 FOMC 때 그 어느 정도 시사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종료한다라고 언급을 할지가 관건이고요. SLR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SLR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때 네. 이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금융 규제 완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3월 말까지 해서 끝낸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비율이 있거든요.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로 따지고 BSI 비율 따지고 하는데 좀 복잡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마디로 규제 완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국채를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채를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럼 국채 금리는 당연히 튀죠.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연준은 여기서 특별하게 내용을 발표할 건 없다. 근데 이제 SLR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코멘트를 하는지 또는 연장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정상화가 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FOMC 이후에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한 발씩 물러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점도표가 결정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시장은 지금 현재 점도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점검을 하고 있고 SLR 같은 경우도 일부 이게 31일까지니까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느 때든 뭐 이걸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 시장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적인 이슈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 예상과 달리 다른 이슈를 발생을 해버리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FOMC 자체는 중립 이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혁 팀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